광목처럼 연잎의 모양의 그런 다포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매일 꽃 같은 것만 그리다가 오늘은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고양이를 안고 있는 소녀 그림을 제가 다른 곳에 한번 그려놨더니 그게 하도 귀엽다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여기다가 다포에다가 옮겨보려고 합니다. 재료는 천에다 그리는 패브릭 물감과 그리고 아크릴 물감을 병용해서 한번 써볼까 합니다. 먼저 머리색부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와 달라서 천은 항상 물감이 빨리 먹지를 않아서 이제 조금 두꺼운 붓으로 물을 먼저 발라놓고 하면은 잘 된다는 건 제가 또 깜빡했고 바로 시험을 했네요. 물을 먼저 발랐습니다. 머릿결을 그려줄 때는 항상 짐승의 털이나 마찬가지로 한올한올 심는 것처럼 그렇게 선으로 곱게 해주면 우리 소녀가 안고 있는 고양이를 고양이의 뒷모습이죠. 되게 예쁜 강아지를 안고 있는데 또 이런 고양이를 안고 있는 것도 또 좀 신선한 느낌도 많이 들어요. 보라색의 티셔츠를 입은 소녀의 모습입니다. 머리 끝에 살짝 보이는 지금들은 댕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머리 끝에 머리를 닦거나 묶어준 다음에 붉은색의 그 옛날에는 댕기였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머리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옷에 꽃무늬를 넣어줘서 조금 더 좀 아기자기한 느낌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진한 색으로 잔디밭에 앉아 있는 것을 그리려고 합니다. 지금 소녀의 앉아 있는 머리 위로 늘어진 장미꽃도 있고 거기에 이름으로 꽃도 있고 꽃그늘 아래에서 누군가를 예쁜 고양이 끌어안고 지금 기다리는 그 마음을 연상하면서 한번 이런 걸 그릴 때는 저도 잠깐 나이를 잊어버려야 되겠죠. 이 소녀가 같이 되어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그런 마음은 나이가 먹으나 젊으나 이 추억도 생각하면서 하나의 그 소중한 옛 얘기도 한번 기억해내면서 잠깐은 나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쁘게 있습니다. 잡히나무. 큰 그림을 이제는 에코백에다가 한번 다시 또 이거 그려본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포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거든요. 같은 소재를 가지고 똑같이 그렸어도 느낌이 또 달라서 한번 같이 영상을 꾸며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쓰는 그런 조금 두꺼운 재질의 그런 에코백인데요. 에코백에다 할 때하고 그냥 광목에다 하는 것 느낌은 좀 달랐지만 색감도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에코백에다가 할 거고 그림질을 한 번 더 해서 열처리를 끝낸 다음에